손님들이 다 취해서 와. 꽐라가 돼갖고 와. 그러면은 막 화장실 가고 으악 토하고 막 거기다 다 흘리고 그러면 화장실도 막 막혀. 어? 화장실도 막 막혀버린다. 여자 화장실 존나 잘 막혀. 생리대 쳐넣지. 무슨 뭐 휴지 갖다가 막 다 쳐 다 담배꽁초 쳐넣지. 나 씨발 부분 가발도 쳐넣지. 그냥 그게 무슨 만능 쓰레기통인 줄 아나 봐. 만능 주머니 그 도라에몽 주머니인 줄 아나 봐. 거기 싹 다 쳐넣는 거야. 그런 거 넣으면은 막힌 거 누가 뚫어? 알바들이 뚫는다고. 부분 가발 아니 뭐 검은 게 막 올라오더라니까.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집게로 딱 집어보니까 부분 가발이야. 들어가지고 씨발 어 막 똥이랑 섞여. 제목 편의점 알바생. 극한 직업 편의점 알바생. 나도 가스 빌런 당함. 손님이 아침에 존나 많은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. 아 어떤 틀딱 새끼가 컵밥 통째로 돌린 거였음. 열자마자 연기 때문에 매장이 아우슈비츠처럼 돼버림. 틀딱들은 전자레인지가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만 뚝딱 해준 줄 알아 이 개새끼들. 아 진짜 이런 사람들 있나요? 아니 술 먹고 가서 아니, 술 먹고 편의점 가는 건 편의점 가가지고 이런 거 막 드시는 분들 예 실수를 많이 하시죠. 근데 이거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넣어버려가지고 요거 그대로 돌리면은 바로 그냥 연기 나고 그렇죠. 유해 가스가 나오죠. 어? 극한 직업이야. 씨발 전자레인지 불나서 소화기로 껐다. 이 편의점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요. 예. 전국 각지 각곳 편의점에서 이런 그 편의점 틀딱 빌런들이 예. 아까 2시쯤에 손놈이 뼈에 잠고 그거 사서 돌리는데 포장 안 뜯고 돌리다가 저렇게 됐지. 전자레인지 안쪽에 다 놓고 타고 놓고 난리야. 일단 소화기로 다 껐는데 분말이 씨발 아우 지 잘못으로 불 내놓고 교환해달라고 하더라고. 정신병자인 줄 알았음. 번호랑 이름 적으라고 하고 번호 확인한 다음에 내일 연락할 거라고 하고 보냈다. 아 근데 소화기 존나 세더라. 활활 타는 거 한 방에 제압됨. 죽다 살았다. 죽다 살았다. 씨발 현재 병원. 2시간 전에 음주운전 경찰 따돌리려고 신호위반 처하고 도주하는 도중에 우리 가게 물을 들이받았지 뭐야. 유리 파편이 몸이랑 얼굴에 다 튀고 저건 증거로 찍어놓은 건데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야. 20대 여성이고 나도 지금 병원이다.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실발 내 실제로 이렇게 겪게 되다니. 다음. 3시간 만에 해냈다. 씨발 쥐새끼죠. 예 편의점이 쥐새끼죠. 쥐새끼 트랩 바구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. 쥐도 잡고. 다음 여기서부터 좀 골 때려요. 야 우리 편의점은 손님이 징치면서 들어온다. 이거 무슨 상황이니? 아 씨발 이거 또 뭔데? 오징어랑 진미채랑 진미채랑 땅콩이랑 이 멸치인데 소주 사려고 하는데 돈 없다고 이걸로 안 되냐고 하네. 참 씨발 세상. 댓글 야 바람의 나라인 줄. 물물교환 십상타치 씨발 바람의 나라. 씨발 교환창 닫아라 그지 새끼가 붙었노. 모자이크한데 뭔가 좀 그 할아버지가 이게 화가 어르신이 이거 화를 내시면서 뭔가 항의하는 것 같아요. 물물 교환창 닫은 결과. 야 이 개새끼야 교환해줘. 야 씨발 손놈 새끼 비둘기 밥 주더니. 아, 골 때리네. 에이, 타이만 값 줘. 예, 4,500원입니다. 아이, 이제 돈이 이제 이 동전이랑 이 700원 있네. 야, 여기 이 비둘기로 안 되겠니? 아이, 돈이 없는데. 비둘기 현물 교환 7이네. 오늘도 유쾌한 편돌이의 하루. 야, 골 때린다.
나도 진짜 수많은 그 알바를 해봤는데 편의점만 안 해봤어. 나 근데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편의점 알바를 내가 못 해본 이유가 아니 못 그러니까 안 했지. 안한 이유가 내가 빡대가리라서 편의점 알바는 되게 겁이 나더라. 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. 그게 겁이 났어. 예를 들어 손님이 바나나 우유 하나 집고 삼각김밥 하나 집고 담배 하나 집고 거기다가 뭐 쇼다리 하나 집고 마이쮸 하나 집고 무슨 저 뭐야 과자도 하나 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하면은 이게 거기서 내가 네 하면서 뭔가 그 압박감이라 그래야 되나? 손님이 막 밀려 있거나 그래 버리면 막 두려운 그런 마음? 그래서 편의점 알바는 내가 지원을 안 했다.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, 그래도 나는 조금, 계산하는 게 예전부터 좀 겁이 나더라고. 뭐, 난 희한하게 이게 수학 쪽으로는 좀 약해, 머리가. 나 문과 쪽이야, 나는. 나는 문과 쪽이라서. 그래가지고, 다른 수많은 알바는 해봤지만, 그냥 몸으로 때우는 알바? 특히 호프집에서 일 많이 해봤고, 호프집에서도 치킨집이 있는데, 치킨집이, 뭐야, 미리 이렇게 초벌구이 해놓으면은, 그니까, 초벌을 해놔. 그럼 내가 이제 그 가위로 넓적다리가 있으면은, 여기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놓고, 닭 쌓아놓고, 닭다리 쌓아놓고, 맥주 500짜리 막 따르고, 이건 내가 기가 막혔지. 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 뭐야, 큰 통으로 돼 있는 게 있어. 이렇게, 이 뭐, 몇만 cc인가? 뭐, 만 cc인가? 2만 cc인가? 이렇게 있는데, 그거 딱 이제 해가지고, 푸슉! 푸슉! 팍! 대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통을 딱 해가지고, 위, 구멍 잘 맞춰가지고 푸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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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잠궈져. 그러고 나서 거품 조금 따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따라주는 거지. 그런 건 되게 잘했어. 그런 기술적인 거 그런 건 되게 잘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편의점 알바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몰라.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긴 한데 몸이 편하잖아. 그지? 코너 경매할 때 덧셈 뺄셈 오지게 잘하더만. 야, 그거는 일 정도 올라가고 그 정도 암산은 하지. 근데 막 많이 사버리는 손님들, 주말 같은데 막, 모텔 주위에 있는 편의점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?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, 뭐 이거저거 사고 막 바빠 죽겠는데 막 계산하는데 내가 막 노이로제 걸려버릴까봐. 그리고 막 그중에 막 손님들이 그런 게 있어. 이거 뺄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빼버리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게 겁났던 것 같아. 예. 겁났던 것 같아. PC방은 쉬웠어. 왜냐 시간당 1,000원이니까 무조건 시간당 1,000원 그 찍혀 있으니까. 얼마예요? 네, 몇번 자리셨죠? 37번 자리. 예. 8,000원이요 이렇게 하고 딱 이제 바로 받고 그 당시 이제 현금밖에 안 받았으니까. 그거는 가능했지.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손님 일어나면은 키보드 딱 들어가지고 탈탈탈 털고 이렇게 치우고 그러고 그런 알바들은 해봤지. 제일 개꿀 알바는 편의점이야. 내가 봤을 때 제일 개꿀 알바는 편의점 같아. 제일 편해. 평일날 이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편할 것 같아. 형, 저 후원 처음 하는데 머리 자른 게 아주 귀여우면서도 지읒 같아요. 근데 돈을 못 번다고. 최저 시급을 다 받잖아. 형, 아까 빡종하고 좀 괜찮아졌어? 자, 지금 대박 쳤던데. 노래방이 개꿀이라 그러는데 노래방 알바는 해본 적 없는 애들이야. 내가 노래방 알바를 해봤거든. 땅바닥에다 애새끼들 침 뱉어가지고 그 슬라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빡친 줄 아니? 근데 그게 이제 겨울 때가 되면 건조해가지고 막 마른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되는지 침냄새가 오지긴 하고 일단 더러워. 어? 존나 더러워. 야, 노래방 알바처럼 개 들어온 알바가 어딨어. 개빡쳐, 그거. 그 손님들 가가지고, 왜냐? 노래방은 무조건 2차로 가거든. 어? 무조건 2차로 간단 말이야, 노래방은. 맞잖아. 노래방은 2차로 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취해서 와. 깔라가 돼갖고 와. 그러면은 막 화장실 가고, 으악! 막 토하고 막 거기다 다 흘리고 그러면 화장실도 막 막혀. 화장실도 막 막혀버린다. 여자 화장실 존나 잘 막혀. 생리대 쳐넣지, 무슨, 뭐, 휴지 갖다가, 막, 담배 꽁초 쳐넣지, 맘충마는 카페 알바도 개그텀이라던데 나, 킬킬. 씨발, 부분가발도 쳐넣지. 그냥 그게 무슨 만능 쓰레기통인 줄 아나 봐. 만능 주머, 그 도라에몽 주머니인 줄 아나 봐. 거기 싹다 쳐넣는 거야. 그런 거 넣으면은 막힌 거 누가 뚫어? 알바들이 뚫는다고.
부분 가발, 아니 뭐 검은 게막 올라오더라니까.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집게로 딱 집어보니까 부분 가발이야. 더러워가지고 씨발 어막 똥이랑 섞여. 정말 토 나와. 스타킹 쳐놓고 미친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뚫어뻥으로 그냥 어 궁뎅이에다가 팍어 쑤셔버려 정말. 아 그때 생각하면은 편의점 알바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거 같아. 그렇잖아. 편의점 알바.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그 빡치는 상황은 이제 그런 거지.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편의점 이런 거지. 이제 야외 테라스가 있고 이런데 요런 데는 이제 존나 빡친다고. 이 새끼들이 이제 노상을 까는 것처럼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학생들 삼삼오오 뭐 몰려 들어와가지고 야너뭐 먹을래? 나는 우육탕. 나는 뭐 튀김우동. 나는 신라면.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단체로 무슨 뭐 약속이나 한것 마냥 똑같이 그냥 컵라면을 뒤지게 빨어. 컵라면 뒤지게 빨고 막 국물 흘리고 씨바 막어 빡치지 이런 상황은. 막걸리 처먹고 씨발. 어이 씨. 난 바로 이거 바로 추노각이야. 이게 바로 추노각이야. 나 여기 어딘지 알것 같은데. 검단 아니냐? 여기 검단이지. 검단 CU지. 여기 롯데리아 있고 마주편에 그 저기 있고 이 검단 아니야? 내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네. 이런 인천 망신시키는 개새끼들. 씨. 맞지? 여기 검단이네. 검단 CU네. 의자 부러뜨려 놓고 아주 지랄났다. 지랄났어. 개 같은 것들. 맞아. 그리고 이제 조금 빡치는 거, 요런 거, 요 정도는 이제 중노, 소노, 중노, 대노가 있어. 맞아면 여기 중노예요. 예. 라면을 처먹는데 이 개새끼들 턱에 빵꾸가 났나? 이개 같은 것들 처먹으면서 뒤지게 흘려. 이 씹것들, 이 새끼들 특징이 뭔줄 알아? 이 새끼들 지들 방에서 라면 끓여 처먹잖아? 어? 국물 하나라도 흐르지. 세 번째 손가락으로 딱 국물 딱쓱 닦고, 옷에다 딱 닦고. 이지랄한다고 이 개새끼들. 왜 편의점만 오면 이렇게 더럽게 처먹어? 일부러 그러는 건가? 왜 땅바닥에 국물 쳐올리고 어? 그 처먹었으면은 좀 이렇게 어?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? 근데 이거를 이런 것들 치우라고 알바가 있는 거긴 해. 알바들 입장에서도 너무 매너를 바라지 마.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. 솔직히 꿀 빨잖아. 손님들 많이 없는 날 진짜 개꿀이잖아. 인정? 거기다가 폐기까지 들어와. 폐기되기 막 1시간 전 거. 어? 진수성찬 도시락 막 이런 거. 그럼 괜히 손님들 좀 식탐 심한 애들은 이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살짝 이렇게 숨겨. 왠지 먹기 싫게 보일 것처럼 이렇게 막 숨기거나 막 뒤집어 놔버리고 막 이렇게. 뭔가 문제 있는 것 마냥 손가락으로 빵꾸 떨어버리고. 그러고 있다가 이제 폐기 시간 딱다 돼가지고 바로 그냥 저 전자레인지 딱 넣어갖고 개꿀 이러고 꺼내가지고 와 맛있겠다 이먹 처먹고. 그러한 소소한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가 요 정도까지는 치울 수 있다는 거는 거지.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아무래도 새벽에 방송하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계실 거예요 편의점 알바분들이. 인정? 때는 무더운 여름. 꽤나 덩치 있는 한 남자가 익숙한 듯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. 어우, 이런 개새끼. 시부래. 뒤지게 무겁네. 무엇에라도 홀린 듯 혼잣말을 하고 있는 정치 있는 사내. 그의 이름은 윤태훈. 노가다판에 갓 입문한 윤태훈이라는 사내이다. 제목, 코트가 BJ가 아니었다면. 헷! 집에 가서 똥 싸야 땡! 아유, 저 불쌍한 남자. 에휴, 오늘도 혼자만 하는구만. 에? 이름 노가다. 마흔.
에이 윤씨 에이 커피라도 마시고 해. 오우야 이 트바라메가 감사합니다 망니. 그렇게 좋으냐? 네 좋아요. 제 윤씨, 윤씨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야? 뭐야 갑자기? 갑자기? 사실 제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싶었어요. 갑자기? 젊은 나이에 벌써 결혼한 것에 놀라고 기특하 다가는 생각이 든 작업반장. 그래 너도 참 마음이 깊은 녀석이었구나. 무엇인가 결심한 듯 태훈에게 말을 걸었다. 자 일하러 다시 가보자. 일어나. 에? 헌또 벌써 말입니까? 이거 진짜 내 얼굴 닮았다. 윤씨! 에? 오늘 일당은 좀 더 넣어줄게. 아내한테 잘하라고. 감사합니다! 그날 저녁 별풍선 1500개 고마워. 따랑해 오빠. 나도 자기야. 어머 먹이요 회장님 별풍선 3000개까지. 어 사랑해 오빠. 다른 애한테 웃음 짓지 마. 넌 내 거야. 얼마든지 싸줄 테니까. 사랑해 자기야. 우리 엄마야? 우리 엄마라고 하기엔 턱이 너무 발달했다. 이런 개새끼. 너는 활정 줘버린다. 카페 활정 줄까? 이런 개새끼.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제가 좀 예, 방송에서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. 전개가 좀 멋 같긴 하네요. 예. 간만에 좀 코튼 릴레이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예, 아주 추억의 코너였죠. 기존 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로 조금 오늘 아주 자그맣게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요. 자,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